저 부동산도 무엇도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참에 아주 시원하게 질러드리죠. 노년에 이런데 절대 반대. 큰일 납니다. 그 이유 총 3가지를 들겠습니다. 요건 잠시 뒤에 따져보고요. 오늘 둘러볼 곳은 총 3곳. 여기가 가장 예쁜 메인 마을이고요. 공통적으로 북쪽에 문수산이 커다랗게 놓여져 있는 정남 또는 남동향의 아늑한 전원 마을들입니다. 두 번째는 바로 여기 고막 저수지 앞 물.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홀가닥 할 수 있는 그런 동네죠. 또 한쪽에는 멋진 인싸 카페도 들어와 있네요. 남은 하나는 가장 큰 마을. 길 건너 조각공원과 김포대학교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. 거긴 내려가서 차로 둘러보시죠. 은퇴 후에 노년에 남은 여생 편하게 보낸다. 그럼 이런 입지. 저는 도시락 싸들고 반대합니다. 이유는 세 가지. 첫째는 교통. 여긴 자차 없으면 움직이기 엄청 힘들어요. 근데 어르신들 대체 언제까지 운전대 잡으실 수 있나요? 솔직히요, 70, 80대면 시야가 좁아져서 골목길 같은 데는 많이 힘듭니다.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최근에 사고를 당하셨고요. 자, 여기 좀 보세요. 길이 뚝뚝 끊겼죠? 이런 데가 곳곳에 널렸습니다. 여기 답사하면서 차만 최소 10번 이상 그냥 밖으로 돌렸다는 사실. 아, 시골길이니까 당연하죠. 마을 내부가 이렇다면 김포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길은 조금 나을까요? 또 대중교통은 어떨까요? 그건 조금 이따 입지 분석할 때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 시니어분들께 이런 동네를 비추하는 두 번째 이유, 바로 인프라입니다.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. 여기 어르신들이 걸어서 갈 만한 슈퍼, 약국, 병의원 하나도 없습니다. 그 얘기는 어디 아프거나 하면 그냥 꼼짝마! 구급차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다. 그 뜻이죠. 아니 그럼 쿠팡이나 배달시켜 먹으면 되지 않나? 또 가까운 마트나 병의원은 어느 구탱이에 붙어있느냐? 역시 좀 이따 입지 분석 때 하나하나 따져보죠. 노년에는 이런 곳 절대 반대! 세 번째 이유는 가격입니다. 네이버 부동산에서 가격 좀 훑어봤더니요. 매매 호가가 확실히 강화보단 비쌉니다. 근데 그럴만하죠. 일단 김포고요. 또 보시다시피 이 풍경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으니까요. 김포에서 이렇게 목가적인 데다 고급지기까지 한 모습 웬만해서 무척 찾기 힘들죠. 하지만 저는요, 이거 좀 과한 가격 아닐까 싶네요. 분위기 쏙 빼고요. 아까 말씀드린 교통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보자면 말이죠. 차라리요, 이 돈이면 저쪽 강화, 경치 좋은 곳에 세컨하우스 하나 얻고 남는 돈으로 차 한 대 뽑아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아 잠깐만, 은퇴 자금이 빵빵하다면야 더 할 말 없습니다. 또 내가 여기 좋다는데 누가 말려? 하실 분들도 저 안 말려요. 그러니까 시간 낭비 말고 이쯤에서 과감하게 영상 뒤로 가기 버튼 고고! 자 근데요, 부동산도 뭣도 아닌 저놈이 대체 왜 저렇게 반대할까? 입지가 뭐가 어떻길래 저 쌩 난리 부르스일까? 그냥 순수하게 궁금하시다고요. 그럼 따라오세요. 지금부터 걸어서 본격적인 답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김포 조각공원인데요. 보시다시피 김포시 청소년 수련원이 아주 멋지게 들어와 있습니다. 무서운 사실 하나, 세상에나 마을 주변에 큰 도로 딱 이 48번 국도 하나밖에 없답니다. 근데 이게요, 김포 신도시에서 강화 메인 상권 쪽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죠. 그래서 막힐 때는 정말 허벌나게 막힙니다. 주말이나 연휴 거의 뭐 양평 뺨칠 정도죠. 이쪽으로 들어오면 바로 앞에 저렇게 해병대 군부대가 보이고요. 이쪽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, 야, 버스 은근히 많이 들어오네요. 김포대학교 덕분에 버스 노선은 많아서 좋은데요. 슬프게도 모두 다 여기서 휙휙 꺾어집니다. 안쪽 마을 넘어 그 뒤 조강리까지 가는 건 꼴랑 마을버스 한 대. 이쯤 되면 거의 뭐 산골 마을 수준이죠. 이 동네 교통이 이렇습니다. 항상 우리의 관심사죠. 초중학교, 이 근처엔 없고요. 월곶면사무소 쪽에 모여 있습니다. 고막 이리 마을회관에서 출발, 월고초까지는 7분 2.5km. 지금 김포대학로 입구인데요. 저 앞에 편의점하고 몇 개 가게들 보이고요. 또 이쪽에 또 이렇게 생활 인프라들이 있습니다. 이외엔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앞은 그냥 다 논밭입니다. 아까 본 아래 삼거리 면사무소 쪽으로 나와야 그나마 좀 있죠. 이쪽에 약국, 한의원, 슈퍼, 미용실, 웬만한 생활 인프라 다 모여있고요. 거리도 최장 10분 3km 이내. 괜찮습니다만, 아, 큰 마트나 병원은 어딨냐고요. 여기선 통진읍 쪽으로 가거나 다리 건너 강화 읍내로 넘어가야 되는데요. 거리는 둘 다 엇비슷합니다. 약 25분 10km. 차라리 생활 인프라보다 대형 인프라 쪽이 두 군데 모두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네요.
아, 이거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루살이 같은 날벌레들이 엄청 많습니다, 지금. 어후. 저수지 물가 앞에서 흔하게 보는 전원주택 단점들 당연하게 생각하셔야겠죠. 벌레 외에도 습기, 물안개, 관광객 등의 문제들이 자주 거론되곤 합니다. 막혔고요. 막혔고요. 또 막혔습니다. 진짜 사방팔방 제대로 이어진 길이 거의 없더군요. 아까 한 10군데 이상 밖으로 돌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이 동네에서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요, 남의 집 마당에 차 대고 손님 대우받을 수도 있겠습니다. 쿠팡 안 되고, 쓱 안 되고, 마켓컬리 안 되고, 배민 되네요. 요기요는 안 되네요. 교통, 교육, 의료, 상권, 배송 다섯 가지를 총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이쯤에서 중요하니까 또 한 번 언급. 노후의 이런 마을,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. 이유는 세 가지. 교통, 인프라, 가격 때문이죠. 특히나 이렇게 누가 봐도 예쁘고 매력적인 마을이라면 더 눈 크게 뜨고 냉철하게 바라봐야만 합니다. 왜냐? 당신의 은퇴 자금은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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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중하니까요. 이상은 부동산도 뭣도 아닌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. 재밌게 잘 보셨나요?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.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. 또 이 마을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. 또 아쉽게도 이런 분들께는 비추천드립니다.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. 주거독립 만세!